저기 네 어머니 아니시니? 네 어머니가 왜 저런 데 나오셔? 나를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정정 생각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? 2층에서 파티가 줘야 옷을 받고 가는 거야. 의심스럽다는 걸 어쩌겠어? 자기의 가정이죠. 저희 사모들 입방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. 친딸이 생기시더니 다른 딸은 난중에도 없으신가 보네요. 갑자기 김범우한테 친절하게 구는 특셈이 뭐냐고. 김범우, 매니지먼트 계약해. 감독님이 안 계셨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. 태어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